오늘 LA 다운타운에서도 인종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는 시위가 펼쳐졌는데요. 한인들도 평화적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LA 다운타운 경찰본부 앞을 시작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평화 행진을 펼쳤습니다. 흑인 교계를 중심으로 모인 시위대는 시청 인근 교차로에 멈춰서 붉은색의 커다란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복 입은 경찰관 3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의 무릎 꿇기는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평화 시위를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앞 시위에는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그레이스 유 십지구 시의원 후보도 동참했습니다. 평화스러울 거라고 나왔죠. 흑인 문제만 아니잖아요. 인종차별이 되는 걸 한인들이 왜 모르겠어요, 미국 사회에서. 이 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했을 때 꼭 같이 서줘야지 돼요.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참여한 한인들은 평화 시위라면 참여할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준은 낮 시간 관공서 앞이나 신뢰도 있는 인권단체가 이끄는 평화 시위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상점 밀집 지역이나 밤 시간대 시위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일부 시위대를 가장한 약탈자에 대해선 선을 분명히 나눴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준비하신 분들이 생각을 잘 하셨고 우리 메시지를 잘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런 모임이 80% 90%는 문제 없는데 그 10% 20%는 창문들 뚫고 루링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많진 않지만 It's been hijacked라고 그러죠. 오늘 평화 시위에 참여한 한인들은 흑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인종차별을 멈추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시위대 모두를 약탈자로 생각할 만큼 상점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인종차별, 인권 탄압, 경찰의 공권력 남용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명분이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